아, 눈떠보니 이건 뭐 전국구 쓰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네이버 뉴스, 각종 언론들.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철학 연구회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전국적인 쓰레기가 돼버렸네. 분명히 피해자였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냥 일반이랑 이런 개인은 그냥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 그냥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성 혐오 논문에 약간 그 문제점만 지적하려고 했는데, 야, 눈 깜짝할 사이에 여성 혐오자 그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집 밖에 나가면 이제 탈락할 것 같습니다. 철학연구회에서 제가 두달 동안 영상 그렇게 올리고 항의하고 있을 때는 안 말았다가 갑자기 뭐 공지가 왔대요. 연구진은 찾아간다니까 뭔가 불길이 생길 것 같아서 철학연구회에서 이제 공지를 올린 거겠죠. 철학연구회에서 공지가 올라오는 시점과 윤지성 교수가 트위터로 언플하기 시작한 그 시점, 철학연구회 윤지성 교수 공통적으로 답장문을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리액션이 왔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합심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죠. 철학연구 입장문. 철학연구 127집에 게재된 윤지선의 논문 관원충에 발생한 유튜버 김보겸씨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경로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철학연구에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학술문화 정착을 위한 학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자 윤지선의 소명을 요구하였고, 저자는 2월 17일 이메일로 소명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부정행위 여부 관련하여 본 학회는 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인 위조의 사실이나 기존의 자료 또는 연구 결과에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인 변조에 해당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 본 학회는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수정을 했답니다. 38번. 수정 전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물란 용어는 곧 플러스 하이의 합성으로 초등학생,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 30대 젊은이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수정 후.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BJ 보겸이 보겸 플러스 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0,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에 비하하는 표현인 곧 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아울러 본 학회는 논문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편집 책임자인 전임 회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부정이나 결함은 없었다는 점을 당시 책임자 2인의 진술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학술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학술적 토론회 장에서 논문이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논문 또한 다양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을 통해 평가되길 기대합니다. 철학연구 입장문 봤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문제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랄하지 마라. 수정 전, 수정 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점을 이거에만 놓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이 논문 내용이 그겁니다. 한국 남자들은 뭐 벌레, 유충, 한남충 이걸로 태어난다. 그리고 결국에는 몰카충으로 진화를 한다. 그리고 도겸이 그 사이에서 뭐 얘네들이 몰카충으로 진화하는데 일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솔직히 내용이 상당히 더럽고 역겹습니다. 자, 논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수정 전.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라는 용어는 보이 플러스 하이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 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수정 전이에요. 수정 후,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BJ 보겸이 보겸 플러스 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디 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예, 여전히 그냥 보자이로예요. 예, 말장난입니다. 그대로 이전에도 보자이로, 지금도 보자이로. 그냥 말장난 교묘하게 친 겁니다. 나는 보겸 하이루로 했고, 이게 정확한 경계선이 없어요. 보겸은 보겸 하이루라고 했는데 가로 열고 싹다 가로 닫고가 빠졌습니다. 거의 그 정도예요. 보자이로 썼다. 유행어처럼 사용. 되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겸은 보겸 하이루를 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경계가 없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보디 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전파 사용됐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일단 사과도 없고 여전히 보디 하이루입니다. 왜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냐. 그리고 결국 보디 하이루로 박제하는 이유. 이게 큰 수정을 들어가고 이 논문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이 공지를 쓴 철학연구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3년에 한 번씩 등재학술지 심사를 합니다. 철학연구회에 올라간 논문이 내려가고 법적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철학연구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가고 등재심사 때 당연히 불이득을 받으면서 등재학술지 심사에서 떨어지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냐? 철학연구회는 그냥 동네 방구석 철학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철학연구회가 60년 전통인데 국가 공인 마크가 날아가고 방구석 철학자 모임에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영국 일본 빠스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주인공 윤지선 교수, 이 논문 자체가 그냥 뭐 문제가 생기고 내려가고 더군다나 제가 고소를 해서 윤지선 교수가 벌금형만 받아도 교수는 강사로 채용되는데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네, 사과는 없고 그러니까 철학연구회랑 윤지선 교수는 한 배를 탄 거예요. 네, 피해봐도 같이 보고 이득봐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가 같은 겁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밥그릇 살리려고 한국 남자들은 벌레 그대로 유지 플러스 한 사람의 명예나 이런 거는 그냥 네가 참아라. 너 어차피 그냥 일반 시민이잖아. 그냥 네가 좀 억울하지만 참고 살아줘. 그걸 돌려서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단한 철학인가 보네요. 그리고 사과다 못해 정말 개인적으로 치욕적인 부분은 자 해당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학술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학술적 토론회장에서 논문이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다른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논문 또한 다양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을 통해 평가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 지잡대 나온 못 배운 새끼가 박사님들이 쓴 글에다가 토를 다냐. 그냥 받아 적고 알아들어라 이 새끼야. 그 내용이에요. 학술적 토론회장 진짜 교수님들 모였고 뭐 지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진짜 철학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해야지. 어디 못 배운 놈이 유튜브 영상으로 지 억울하다고 지금 저 토를 달아 이 새끼야. 지금 그 내용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리고 반박하려면 논문으로 해라. 뭐 배운 사람들 말이 뭐 법입니까? 뭐 진리인가요? 해당 논문 또한 다양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을 통해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신성한 박사님들의 학문적 공간이다. 법으로든 뭐든지 들이댈 생각하지 마. 여기는 신성한 곳이야. 논문 들고 와. 너 박사 따서 논문 들고 와. 이 얘기입니다. 해당 논문과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들을 접하면서 본 학회는 학술 논문의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서 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60년 전통의 철학 연구에는 지금까지는 숙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60년 동안 우리는 배운 사람들. 우리가 쓰는 논문들은 거의 법에 준한다. 어디 신성 불가침 영역에 믿음이 없다. 이제서야 숙고하셨다고요? 그럼 그동안 60년 동안 얼마나 많았나요? 네? 이는 본 학회뿐만 아니라 우리 학술계 전체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자기네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학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 연구회뿐만 아니라 뭐 경영 박사분들 아니면은 뭐 이공계 철학 연구회의 문제인데 왜 다른 학계까지 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다 같이 긴장하자는 식으로 왜 같이 맞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왜 철학 연구회에서 똥 싸질러 놓고서 왜 그러시는 건지 이 부분도 정말 남 탓이 충격과 경악일 수준입니다. 철학연구회 혼자 맞을 매를 지금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지금 학술계 전체로 지금 나눠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장난들이 논문 고쳤던 그 말장난과 지금 이런 말장난들이 충격과 공포입니다. 본 학회는 그간 학술 논문 심사 체계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학술계 외부와의 소통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요? 그렇게 소통하신다는 분들이 제가 두 달 동안 그 영상 올리고 한국연구재단 찾아가서 그렇게 쌩 난리를 치니까 그때 돼서야 심사에 불이득 볼 것 같으니까 드디어 움직이셔가지고 매일 한 통 툭 던지십니까?
그리고 소통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댓글 꽤 많았어요. 소통하신다는 분들이 싹 다 밀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테니까 우리 좀 제발 그만 안 보여줄래? 이 소리를 정확스러운 입장문 그리고 논문 수정 그리고 엄청난 이 말장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두 달 동안 이 일에 매달렸고 정석적인 절차 다 밟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네이버 뉴스 뭐 이런 언론 기사들 세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지선 교수의 교묘한 말장난이 들어간 이 논문 수정본과 그리고 철학연구회의 변명 그 이후로 기사들이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언론이 저한테 우호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9시 뉴스에 보겸의 보이름 보디아 이러고 학교에서 금지 먹었고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근데는 그 9시 뉴스에 뭐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JTBC 택배 사건 그리고 삼성역 사건 시타 시구 취소 사건 별의별 사건들이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것 마냥 되게 편파적으로 뭐 이거는 너무나 단연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힘은 빠지지만 진짜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편파적인 것들이. 자, 정말 소름 돋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소통 안 하던 철학 연구에서 자 저한테 반통보식으로 보라고 한 메일이 3월 19일 날 그리고 그 당장 바로 철학 연구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윤지선 교수 그 이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대답도 없던 윤지선 교수가 자기 SNS에 귀신같이 똑같은 날에 주요 부분만 읽겠습니다. 선정적 선동과 음해로 페미니스트 교수를 마녀사냥하는 여성혐오자들의 전체주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여성혐오의 물결을 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논문 수정본이 지금 보디하이루 수정본도 결국 보디하이루 내 말 나 저렇게 수정했고 철학 연구에서도 저렇게 수정본 올라갔고 내 말에 애들아 동료해 내 말에 동의해 줘 애들아 나에게 힘을 줘. 네 처음에 보겸 하이루 처음에 말도 안 되게 보디 하이루로 바뀌었던 거 그것도 메갈 워마드 분들 몇몇 분들이 이 연대라는 단어 트위터 리트윗 이걸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게 언 4-5년이에요. 근데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윤지선 교수의 이 SNS 글 이런 게 또 각종 특정 악성 여초 사이트에 퍼지면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이게 보디아이로 맞아? 또 도돌이표로 또 도는 겁니다. 5년 전에 그 악몽이 또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 악착같이 해서 뭐 소송 자료 다 모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도 정말 악랄한 언론 선동과 그리고 자신의 페미니스트적인 입지 그리고 밥그릇과 이윤을 위해서 한국 남자를 벌레와 그리고 몰카충 그리고 특정 한 개인 한 명을 여성 혐오자로 낙인 찍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정말